안녕하세요. 작은 제비입니다. 이번 친선전은 탈제비 신원영님이십니다. 추가 내용에 두 개의 위덱을 불덱으로 격파하시다니 이번에 쉽지 않을 겁니다. 불덱으로 시험했을 때 승률이 75%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일단 불덱으로 가야겠네요. 아! 마등을 안 들였네? 아 마등 어디 갔냐? 마등이 그냥 원활하게 넣어주면 안 돼요? 맨날 마등 빼먹어. 이거 지면 마등 바로 되도록 하겠다. 방연인 줄. 이기겠는데 내가? 이거 제갈근이 마구마구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되게 유리한데? 아니냐? 아 그치. 아 왕이 간죽네. 야 이게 왕이 간죽네. 아 이제 내가 두드려 맞을 차례네. 아 망했다. 아이구야. 아 저거 전에 송건아 조금 금칠 조금만 빨리 해주지. 아이고 다 맞게 생겼네. 으악! 지네요. 코레리! 이거 평타 맞아도 다 뒤져요? 갈근이가 한번 쓰고 죽나요? 어? 이걸 사네? 근데 셋이서 뭘 하냐. 어 뭐야 뭘 했네? 무슨 말을 못해. 셋이서 뭘 하는데 죽어나가네. 갈근이가 한번 던지나요? 마구마구 근데 왕원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둘이서 뭘 할 거야? 둘이서 이걸 이기면 말이 안 되지. 잠깐만 하나 죽고? 어? 아니야 각조랑 왕원이가 있는데 이거 못 이기지 그지? 할아버지 데려오자. 초반에는 육항이 좋은 것 같은데 후반 가면 주태가 좋은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주태가 생각보다 너무 잘 죽어. 주태가 살아서 후반 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아, 저 왕원이가 다 맞잖아. 이러면은 초반 시책이 아무 의미가 없어. 주태가 가는 게 나은 거 다 주 아! 할배를 분명 데려왔는데 어디 갔지? 아, 할아버지. 이걸 할아버지가 맞네. 아. 그러니까 불대구로 답이 없나 이거? 언녀들 너무 세요. 자, 돌리자. 주태가 있으니까 이제 후반이야. 이제 돌리면 돼. 계속 돌려 주태야. 그렇지. 돌려. 이기네. 우와. 뜨거. 스킬 쓰면 돼. 후잇. 그렇지. 기절. 좋았어. 야 됐다. 이러면 이길 수 있어. 아까보다 우리가 더 많거든? 근데 이거 주태가 바운스가 되나? 두인데? 됐어. 이겼어. 아까 보니까 승률이 75%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25%의 그 확률인 것 같습니다. 주유랑 제갈근이 초반에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튀겼다. 저거 누가 맞냐? 아, 하필이면 곽조한테 곽조가 무적 맞았는데 딱 가네. 주태보다 육항이 좀 더 단단하겠네. 스킬 쓰고, 그렇지. 쓰고 죽으면 돼. 그거 네 할 일 다 했어. 지금 육항한테 기대했던 건 지금 육항이 다 했습니다. 초반에 맞아주고 스킬 쓰고 죽었죠. 그리고 금칠 뭐 하냐? 송건아, 건이야. 그렇지. 좋았어. 여기까지 잘 들어왔어. 이제 마등도 살았고 기력 수급은 원활해. 이러면 우리가 이긴. 호로로로로로로로 그냥 종이 짝짝 나가죠? 6항을 넣었을 때가 초반에 좀 버티는 게 나은 것 같아. 누가 기절 연기를 누가 먼저 죽었냐 이번에는. 아 이게 계속 반복되네. 6항을 데려와야 되네 여기는. 보니까 6항이 없을 때는 계속 왕원이만 때리는데 6항이 쓰러짐으로 뒷열까지 쓰러짐을 주니까 이게 왕원이가 아닌 다른 애가 맞을 확률은 6항이 있을 때가 더 높네. 맞아? 이거 아까 본 것 같은데? 왜 자꾸 마등이 먼저 죽은 거야? 어! 아 늦었냐? 아 됐다. 그래도 이기네? 불덱한테 승률이 좋다고 도발하셔가지고 제가 불덱만 사고 정리할게요. 지금 거의 75%의 확률로 제가 이기고 있어요. 저항했네? 그 와중에? 이러면 또 할배인가? 이거는 육항이 없으니까 무조건 왕원율 때리는 각이고 기절연계는 역시 할배는 여기 할배가 맨날 아무것도 없대. 진짜 아 노인 공격 좀 그만하세요 언니들. 마등이 뭘 하질 못하네 시책 말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주유가 계속 안 죽어요. 안 죽고 조금이라도 살아남아서 다행이에요. 기절연계에 마등이랑 주유가 맞았는데 마등은 한 방에 죽고 주유가 살았죠.
제 불댁은 나름 그래도 분단 방댁에 좀 넣어놓고 야금야금 키우고는 있었거든요. 이랬는데 방어가 막 오성육성이면 어떡하지? 어? 잠깐만 주태 어디갔냐? 어이구 아니야 그래도 똑같아. 언니 혼자 남는 거는 변하지 않아. 잘 가고 얘들 스펙을 좀 볼게요. 선생님은 방어구를 뭘 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견 6, 주태 6, 마등 6, 송건 6, 주 6 다 6인데? 갈근이가 7이네. 갈근이가 제가 방대에 넣었을 때도 갈근이가 자꾸 죽어가지고 버텨가지고 했더니 방어구를 올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올렸지. 아무튼 불덱으로 이김 제바비보. 아무튼 매번 참여해주시고 또 성장해 오시고 연구해 오시고 컨텐츠 도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참 컨텐츠는 덱상담입니다. 영웅집결 사나이 오태식님의 덱상담을 준비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작은 제비였습니다. 제바.